궁금한 건 무엇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야마하의 퍼시피카 200 시리즈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인기 모델인 퍼시피카 112V를 기반으로 제작된 퍼시피카 200 시리즈는 탑과 헤드에 아름다운 플레임 메이플 또는 퀼티드 메이플을 배치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시리즈입니다. 험버커와 두 개의 싱글 코일 픽업, 푸시 풀 코일 스플릿 및 빈티지 스타일 비브라토가 특징인 퍼시피카 200 시리즈는 다양한 통과,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5A 셀렉터가 장착된 3개의 픽업은 따뜻하고 맑은 톤을 내는 알리코 5 마그넷과 함께 반짝이는 클린톤부터 어그레시브한 디스토션까지 어떠한 연주에도 어울리는 최대의 범용성을 제공합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마 퍼시피카 212 VQM, 퍼시피카 212 VFM, 은총씨 연주를 통해 퍼시피카 200 시리즈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고요. 모델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2V까지가 이제 모델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QM은 퀼티드 메이플, FM은 플랫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야마하의 이 유려한 바디 쉐입을 퍼시피카의 유려한 바디 쉐입을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가격대의 기타 이제는 40만원, 50만원대의 기타를 중가대 기타라고 하기에는 기타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저가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리즈가 이제 특징인 점이 뭐냐면 퀼티드 혹은 이 플레임 메이플 탑을 올려서 이 외관상 또 고급스러움을 더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사운드는 모든 퍼시피카 시리즈가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장르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깔끔한 클린 사운드부터 힘있는 디스토션까지 굉장히 잘 소화를 해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총씨 오늘 두 대의 이 퍼시피카 212V 모델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기타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이 100만 원대 자리가 굉장히 안정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예전에서 이제 100만 원대 기타를 샀을 때 주는 그 안정감과 지금 요즘에 100만 원짜리를 샀을 때 그 안정감은 좀 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살 수 있는 모델이 한정적이었고요. 뭐 지금 단종됐지만 팬더 스탠다드 같은 거 물론 좋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좋게 쓰고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타임은 분명한데 아쉬운 점은 많았다. 근데 요즘에 100만 원 초반에 살 수 있는 기타들은 실제로 정말 좋은 옵션과 이제 많은 활용도 면에서도 좋은 브랜드별로 그런 기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탑이라든가 화려함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이제 부속이라든가 이런 이 기타의 디테일 같은 걸 더 신경 써서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 연주자들한테 불편함 없이 그리고 어떠한 장르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말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200만 원대 기타의 성능들을 이제 요즘 100만 원짜리 기타에서 찾아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짜리 기타와 지금의 100만 원짜리 기타의 갭은 좀 많이 크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 저가형 기타를 선택할 때 아 그 너무 10몇만 원짜리 사지 마라. 그거는 기타 소리만 나는 거지 기타라고 볼 수 없다. 왜냐면 내구성도 너무 떨어지고 고장도 잘 나고 튜닝도 잘 안 되고. 대표적으로 일단 넥이 막 그죠? 뭐 정말 예의가 바르게 인사를 한다던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누워 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이 넥의 뒤틀림 현상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지만 또 두 번째로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 이외에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이렇게 말하면 그 예전에 선택할 때 4,50만 원짜리에서 좋은 기타를 추천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면 예전 너무 옛날인데 콜트에서 이제 뭐 콜트 비바2라던가 뭐 아니면 X 시리즈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영역대에 살 수 있는 기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딱 몇몇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100만 원짜리 기타들,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기타들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거 사라. 왜냐면 선택지가 없어. 나머지 기타들은 뭐 알 수도 없고 뭐 아니면 뭐 듣보자 브랜드라던가 뭐 검증이 안 된 기타들. 근데 야마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세계적인 브랜드고 퍼시피카 같은 경우는 워낙 인정을 받은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오늘 이거 치기 전에 가격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PD님한테 이거 가격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오 이거는 그러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기타로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연습도 연습이고 뭐 공연도 공연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작업할 때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타겟팅을 정해드리면 제가 뭐 예전에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좀 그 가격이 괜찮은 장비들을 항상 이런 식으로 타겟팅했는데 학원, 교회, 뭐 아니면은 뭐 학교 동아리, 뭐 그러니까 좀 여러 대를 많이 사서 구비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공간에 있으신 분들은 기타를 뭐 예를 들면 한 대 살 돈으로 네 대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기타를 배치해야 된다거나 많은 기타 수가 필요할 때는 그런 기관에서 이 기타를 사가시면은 정말 좋은 추천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아직 이제 자녀분들이 너무 어리고 기타를 얘가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취미로 할지 뭐 아니면은 뭐 전공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격에서 근데 그렇다고 너무 싼 기타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연습하기 힘들거든요. 그 초보자일수록 좋은 기타를 쳐야 더 잘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좋은 기타는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돌아가는 길이 되는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또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외관도 그렇고요. 가격도 네.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꽤 만족스러운 느낌을 전해준 기타임은 분명했고요. 그리고 이 야마하 특유의 이 정교함과 이 신뢰도
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네.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강고무차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